둘째? This year? 이번에? 안 돼. 그리고 이번에 뭐 시간이 없어요. 우리 동이 들으면 삐진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 도시 너무 답답해서 시원한 공기 마시러 와우종사 왔습니다. 사실 와우종사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임신했을 때 사실 동이 태어나기 하루 전에 여기 왔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억을 위해서 이제 동이 데리고 와우종사로 다시 왔어요. 구경해 보고 친구 소개도 하고 죽지 말자. 너무 더웠어. 같이 재미있게 구경해 보자. 네, 고고! 그때처럼 초 하고 우리 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도 잘 병하기 위해서 더위 먹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공간, 행복, 행복, 재물. 완전 욕심쟁이네. 유튜브 10만 명 구독자. 완전 욕심쟁인데? 둘째? 둘째? This year? 이번에? 안 돼. 그리고 이번에 뭐 시간이 없어요. 우리 동이 들으면 삐진다. 부탁합니다. 민가족 민준호 오빠 아빠. 빨리 갔어. 벌레도 여보 보고 놀래도 갔어. 민준호 아빠, 민나스차 엄마, 민동이 아들, 건강, 행복, 행운, 재물, 그리고 이쁜 딸. 우리 애기 날 때마다 여기 오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임신하면 여기 와서 다음 날 기대하고. 진짜로? 네. 그럼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 뭘? 그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원한 거 바로 이루었잖아. 딸? 역시 큰 딸. 조심해. 갑자기 너무 유튜브가 어덜트 됐잖아. 뭐 어덜트지. 행복이지. 아, 알았어. 가자. 친구는 빅토리아. 뭘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뭘 썼어요? 핸드폰 조심해. 부탁한 애기. 역시.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말하면 다음날 바로 It happened. 비카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건강한 아기를 낳길 바랍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이 애프리신 모든 사람들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니카 가족 미신? 만약에 애기 낳고 애기 옷 뭔가 입어? 빠지면 아니면 만약에 뭐 단추? 아니면 리본 같은 거 빠지면 이거 누구 주면 그 사람 애기 낳았다고 낳을 거라고 생각해. 임신할 거라고 아니면 애기 낳을 거라고? 애기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임신할 거라고? 어 임신해서 그냥 애기 낳을 거. 동이 왜냐면... 동이 빨리 단추 뜯어. 동이 버튼 뜯어. 알았어. 동이 기적이라도. It has to be accident, not on purpose. 액시던트하게 연기 못해? 알았어. 나 노력해볼게. 친구를 위해서. 주인 작가님. 알았어. 이제 그때 내가 소원 비었을 때처럼 여기 스태츄 가볼까? Поняла, что я засунула нос получше паутину. Кульнемся. Сейчас я лила норму чуваю. Где? Ханы, кумирайся, тебе всего ногу. Хэппиши, со чинча чьёбита. 자, 여기 있자. 아빠랑 잘 있었어? 광고 마지막으로 광고 끼면서 마무리 잘 했습니다. 어? 기침하네. 예직! 우즈나요? 어? 그거야? 냄새 맡아봐. 방구야. 아니야, 냄새 확 올라왔어. 아니야, 그치, 방구 냄새지. 향기야, 향기. 아니야. 향기 아닌데? 분명히 쌌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나 동희한테 물어볼 게가 있어. 동희야, 여기 할아버지 여기 와봤으니까. 할아버지라고? 알아봤다고. 알아봤지. 여기 벌써 와본 적이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아. 잠도 잘 자고 지금 잘 놀고 좋지? 이직! 동이 진짜 딱 태상에 나오기 하루 전에 여기 왔는데. 그래. 자,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이제 동생 오면 또 오는 거야 여기. 오늘은 이만 가자. 더우니까. 안녕. 안녕. 발러.